안녕하세요. 나라라 마커스 채널의 마커스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면서 드론 비행에는 최적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매빅2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8가지 숨은 기능입니다. 알고 계셨다면 재미로, 혹시 모르고 계셨다면 보신 후 유용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하고 계신 펌웨어가 19년 9월 중순에 배포된 최신본인지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는 배터리 자동 방전 시점 설정입니다. 먼저 설정에서 배터리 모양을 클릭하시면 메뉴에 Time to Discharge 문구가 있습니다. 완충 후 장기간 방치 시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안전하게 배터리를 자동 반전토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방전 시점을 7일 후로 설정하였습니다. 배터리 메뉴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자동 복귀 배터리량, 배터리 경고와 전화 표시도 설정할 수 있으며 상세 디테일에서는 총 충전 횟수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빠른 컴퍼스 캘리브레이션 설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종기 우측에 있는 비행 모드 설정 키를 아래 위로 빠르게 조작하면 캘리브레이션 화면으로 바로 갈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폰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보시겠습니다. 안전 비행을 위해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아니라면 지금 보시는 순서대로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컴퍼스 캘리브레이션 설정 화면에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어드밴스드 세팅에 들어가신 후 IMU 옆에 콤파스를 눌러야 비로소 컴퍼스 캘리를 하실 수 있는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촬영 위주 대화면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핸드폰이나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 업 하면 전체 확대, 스크롤 다운 하면 기본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면상의 다른 정보보다는 촬영 영상만 집중코자, 화면 내용만 보여주는 방법으로 조종과 촬영 연관된 정보는 일절 보이지 않게 하고 촬영 영상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는 매빅2에 숨겨진 카메라 기능입니다. 손가락 짐볼 조종. 손가락을 이용한 짐볼 조종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기능을 강조한다면 손가락 짐볼 패닝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작동법은 보시는 것과 같이 화면을 지그시 누른 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카메라를 우측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핑거 패닝, 손가락 패닝입니다. 이번에는 위와 아래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핑거 틸팅, 손가락 틸팅이 되겠습니다. 집에서 러시아 인형인 마트료시카를 촬영해 본 장면입니다. 화면상에 파란 원이 손가락이 누르고 있는 지점을 따라가면서 카메라 방향도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짐벌 상하 틸팅만이 아닌 좌우까지도 조정되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핸드 짐벌인 오즈모 포켓을 사용하는데 오즈모 포켓의 조종 휠 악세사리를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고정된 상황에서 피사체를 촬영할 때 실내에서 비행을 하지 않고도 카메라로도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실제 비행 중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넓은 공터에서 호버링하는 모습을 찍어 보았습니다. 매빅2의 다리까지도 촬영되니 약 90도 정도까지 회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왼쪽으로 카메라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 상단은 실제 촬영한 영상을 축소하여 넣었습니다. 이와 같은 영상은 드론 자체가 러더 기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화면이지만 손가락 짐볼 조종을 하면 카메라만 이동하니 기체는 움직일 필요가 없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을 기준으로 파란 원의 이동을 크게 드래그하면 카메라 회전 속도도 정밀하여 빨라집니다. 따라서 만약 탭플라이를 활용한다면 기체는 직진하고 카메라만 패닝시켜 헬리콥터에서 찍는 듯한 영상도 촬영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DSLR과 같은 초점 맞추기 기능입니다. 보통은 화면을 탭하거나 C1, C2키를 활용하여 포커스 맞춤을 미리 선택할 수 있지만 DSLR의 카메라와 같이 우측 카메라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초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C1, C2키에 자동 초점 기능을 설정하셨다면 이렇게 반쯤 누른 카메라 셔터 버튼으로 대신하고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종기 제어 화면에서 바라본 작동 시나리오입니다. 손가락이 드론 자세 제어를 위해 모두 좌우 스틱으로 여력이 없을 때 오른쪽 셔터 버튼을 반쯤 눌러 빠르게 초점을 잡아 안심하고 촬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조용히 돌아오는 리턴 투홈 기능입니다. 영상과 같이 매빅2 드론의 리턴 투홈 과정에는 일정한 경고음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데요. 실제 이 소리는 조종기에서 울리는 것으로 방금과 같이 조종기 우측 상방에 있는 전원 버튼을 살짝 눌러주시면 소리를 끌수 있습니다. 노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단 길게 누르시면 조종기가 꺼질 수 있으니 살짝만 눌러주십시오. 일곱 번째는 매빅2의 하방 LED 등입니다. 평소에는 오토로 설정되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LED 등을 켤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간 비행이 금지이므로 이 기능을 보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먼 곳에서도 전방 암대에 붉은 LED와 하방 LED를 사용하면 공중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LED 등의 발광이 아주 강하고 밝습니다. 물론 전형된 비행이 불가하지만 어두운 배경에서 촬영을 위한 조명 역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매빅2의 7번째 유용한 기능이었습니다. 8번째는 매빅2의 짐벌 카메라 보호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착륙 시 특별히 조치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수행하는 것으로 카메라가 수직 하방을 보고 있더라도 짐벌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으로 카메라를 수평 전환토록 설정되어 있으므로 착륙 시 짐벌 손상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8가지 숨겨진 매빅2의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여러분의 매빅2 비행과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기적으로 업로드되는 영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알람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